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오늘은 생강 심는 날입니다. 소풍은 생강을 심는 날. 저희가 생강을 심는 이유는 생강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강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강청도 만들고 생강가루도 만들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풍은 농장은 생강을 심습니다. 생강 심는 시기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중부지방은 4월 말부터 5월 초, 그리고 뭐 남부지방은 4월 중순에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남부에 해당되지만은 좀 이렇게 지역이 산간지방이고 추워서 4월 말이나 5월 초 이때 많이 심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4도 5도까지 내려가는 추워서 4도에서 5도까지 내려가는 좀 추운 날씨였어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생강 심는 시기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생강 심는 방법, 생강 심는 간격, 깊이 이런 것들을 한번 심으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강 심는 멘토는 전라북도 생강협회 부회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이제 이게 심는 방법이라든가 소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오늘 생강 종자입니다. 생강을 종자 소독을 해놨어요. 얘는 조금 따뜻한 데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박스에다가 싸갖고 수분을 안 마르게 장시간 보관을 했더니 싹 이만큼이 나왔어. 그래서 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크면 심기가 불편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싹이 틀려고 그래요. 이런 애는 얘보다는 좀 늦게 나오지만은 심기가 되게 편해. 싹이 없어서 조심스러운 게 좀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눈이 틀려고 할 때 딱 심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작업성이. 얘는 그냥 떨어지면 안 날까봐 애지중지해. 너무 좀 따뜻하게 보관하면 안 돼. 여기 또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아, 또 있어? 눈을 한 두세 개씩 남겨서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도 이 눈이거든. 좀 무슨 뭐 뿔 같다. 코뿔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종자를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종자 소독도 하고 이렇게 심으시면 이제 튼실하고 이제 건강한 생강이 되는 겁니다. 생강 고랑은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저희는 한 1m 정도씩 두루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넓으면 마주 앉아 심는 사람 힘들어. 팔이 짧아 갖고. 그래서 생강 심는 간격, 생강 심는 깊이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 봤는데 너무 폭이 20cm, 15cm 그런 간격이 너무 작기도 했고 깊이도 한 3cm에서 5cm를 심었는데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이 좁으면 뿌리가 이렇게 구근이 형성되는 공간이 적어서 알맹이도 작고 해서 올해는 좀 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얕게 심었더니 수확 시기 때 추워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좀 더 이렇게 깊이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두룩에 한 세 개만 이렇게 거의 한 30cm 간격이죠. 세 개 이렇게 해서 두룩 폭이 30 하니까 한 1m 정도 됩니다. 두룩 폭이. 그래서 30cm 간격으로 깊게. 작년에는 너무 얕게 심었어. 그래서 이렇게 싹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깊이. 1년 동안 이렇게 비를 맞고 사람이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룩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은 얕게 심으면은 생강이 노출이 돼. 그래서 겨울이면은 수확 시기 때문에는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깊게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깊게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한 7,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쓸려 내려가서 뭐 5cm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깊게 쑥 심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어봐 주세요. 간격은 넓게 30cm 간격으로 해서 여기다가 깊게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좀 더 깊어야 될 것 같은데 낮아 오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게
저 아줌마, 아줌마네 아까 하니까 엄청 깊게 쉬다. 저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깊이는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추워서 좀 깊게 심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추위가 덜한 지역은 조금 얇게 심어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이제 열심히 심으세요. 잘 가요. 안녕.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생강은 구근을 형성하는 식물들은 걸음길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이제 여기가 트랙터 두 대로 노타리 친 밭이고, 트랙터 두 대로 돌 고른 밭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동력 살포기로 걸음을 한 밭이에요. 그래서 걸음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기질 유박도 뿌리고, 그리고 복합 비료도 묿고. 그래서 걸음을 충분히 밑거름을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땅에는 살균, 바이러스와 벌레들이 살아요. 그래서 생강에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 그리고 충들을 잡기 위해서 살균제, 살충제를 미리 뿌리고 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밭은 생강을 처음 심는 거예요. 생강은 연작 피해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멘토님이 생강은 연작 피해가 있으니 한번 심고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생강을 심으려고 올해 새로 얻었어요. 자, 이렇게 한 400여 평의 생강밭에 생강을 다 심었습니다. 다음은 지푸라기 덮기.